종도사님은 증산상제님의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영향으로증산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1 2세때 수련 3일 만에 홀이히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파리로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극 태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 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 주셨으니 바로 우주 일년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 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계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사람으로 생겨났다면은 누구도 다 신앙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야. 어. 신앙을 안 구사하는 게 오히려 신앙을 하고 사는 사람들 보다더 자유스럽다 이 말이야. 신앙을 하게 되면은 속박을 당해요. 그래서 방법만 있으면은 신앙을 안 가지고서. 그냥 자유스럽게 사는 것이 행렬 편한 세상을 살 수가 있어. 응.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길을 찾아야만 돼요. 왜 그러냐? 천지라 하는 것이 목적이 시둥그러가 하늘 땅이라고 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주의부시해서 제멋대로 둥그러 가는 것이 아니야. 천지라 하는 것은 생장염장이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추나추동 사시 그런 틀, 틀이 짜여져 가지고서 머리털만큼도 틀림없이 그런 궤도로 조금도 이탈이 되지 않고 그렇게 둥그러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천지라 하는 것은 하나인 목적을 위해서 둥그러 가는겨. 일년 하면 은 지구연이라고 하는디 지구연은 다음은 초목농사를 짓는 겨 봄에 물견나서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에는 봄에 물견나서 여름철에 길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알갱이 열매를 맺어. 겨울에는 배장으로 새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라고. 그것과 같이 우주연이라는 것이 있어 이 대우주 천체권이한 바퀴 둥그러가는 그것이 일년의 지구연 초목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공 우주연이라 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짓는겨. 여기 앉았는 각색 김지지, 박지채지, 그 수많은 각색 혈통들이 5천 년, 6천 년, 오랜 옛날 각자이다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있어. 그 조상 할아버지들이 유전인자를 전해서 자자손손 기계승승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그 자손들이 앉아있어. 가운데는 혈통이 바꿔진 사람도 혹들어 있어. 또한 역사 속에서 가진 못된 길에 가면서 생활한 사람도 있어. 남도 죽이고, 남의 걸 뺏고 음해하고, 그런 종자도 있고, 또 세상을 위해서, 더불어 살면서 좋게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이웃으로 해서 봉사를 하고 산 그런 자손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1년을 말하면 가을에 열매를 맺어놓고서 시종자를 죽이는 때여. 시종자. 조한 혈통만 이번에 나무. 자기 조상에서부터. 못되게 산그 시종자들은 이번에 다 넘어가 왜 그러냐 여러 천년 살아 내려오면서 한 세상을 같이 산그 신명들이 있어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못한 그 핏줄은 그 신명들이 용서를 얻으라니요 저 사람은 밑대하라에 아무개가 남을 음해하고 뒤등치고 말이여, 세상을 모수게 살았다. 그 척신, 그걸 그냥 놔주더라니. 그래서 결실을 하는 이 마당에는 참례를 못하게 되어 있어. 상례님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은, 적덕가의 자손이 들어왔다 나가려 할것 같으면, 너는 여기를 떠나면 죽느니라 하고, 뒤통수를 쳐서 집어넣고, 조각가의 자손이 들어오면, 너는 여기 못 있을 띵니라 하고, 앞니마를 쳐서 내쫓는다. 각색 혈통이, 이번에, 열매를 맺는데요. 일년 곡식 열매 맺듯이, 그래서 좋게 무산 혈통은 이번에 다뺏힌다이 말이야.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천지는 하나인 목적, 천지가 하나여 둘도 아니고, 또 천지의 목적도 하나요.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 가지고 사람, 결실, 추수를 하는 때가 돼서, 이번에는 그참 하나님 한 분이와 한 분, 그한 분은 다시 얘기서 우주의 주제자, 천지도 지배하는 그런 절대자, 상계 대권을 가지고 천계와 지계와 인계, 그것을 마음대로 그분의 대 이상향에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절대자, 그런 분이 오지 않으면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그 통제권을 가진 분, 그 통제권 은 분, 그 진리의 열매기 진리 완성된 진리 그 진리를 가지고 나오는 분을 각색 성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수는 백보좌 하나님이 오신다 그 절대자 하나님 석가모니는 미륵부처가 온다. 유교에서는 옥황상기라고 그랬어. 그한 분을 얘기한거 다. 그 참하나님, 천지이지를 통제를 할수 있는 그런 절대자. 상인님 말씀으로 묶어서 얘기하면, 내가 쓰기 위해서 예수도 석가도 공자도 다 내보냈다. 음. 우주의 주제자여. 이 세상은 그분이 오지 않으면 통일을 할 수가 없어. 통제. 오직 그분이 와야만 그 권위 그 절대권자 밑에서 신명도 사람도 세상을 통지, 동지, 묶어서 통치를할 수가 있는 그분을 지칭해서 백보조 하나님이다, 미령님이다우광상지다 그분이 우리가 신앙하는 증산상지님. 증산들을 만나려 할것 같으면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전생과 차생과 후생.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은 백살을 먹었어도 철을 물르면 철부지라고. 철부지. 그 사람 철딱지가 없어. 철부지요. 철. 지금은 이 천지가 봄철도 지나가고, 여름철도 지나가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 1년도 가을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1년도 있어. 봄에 물려 내서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철에는 봄에 길러서, 여름철에 길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 가지고서, 열매를 맺어 결실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고 폐장을 해요. 1년이라 하는 것은 가을에 열매 하나 맺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한푼의치 가치가 없어. 우주연도 마찬가지야. 우주연이라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일기 위해서 있는게 다시 얘기해서 한울 땅도 해와 달이 달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야. 가만히 생각해 봐 한울 땅이 일월이 없을 것 같으면 빈 껍데기지 그 무슨 소용 이 있나? 깜깜한 껍데기 일월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빈그림자요 무슨 속에 있나? 천지 1월에 결실이 사람이여. 사람은 천지 1월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있는겨. 천지 1월이라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지금은 가을철에 사람 씨앗을추리는예요 또한 인종 씨를 추리과 동시에 인류 문화도 이번에는 알케니 문화, 결실 문화, 통일 문화, 유형문화와 무형문화,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총체적으로 하나인 결실문화 그런 문화까지 말이야 그렇게 총체적으로 말이야 어? 바로 그참 하나님이 그걸 들고 나오셔 시 바로 그 절대자가 오시는 그 고향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 바로 여기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인류 문화의 처음 비롯한 데가 어디냐 할것 같으면, 우리나라, 지금 저 만주 그쪽에, 우리 조상 태호복실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이 세상 둥그러 가는 한울 땅이 둥그러 가고 하는 그 이체를 담은 책이 있어 주역이라고 주역. 주역이라 하는 것은 봄 여름 세상 둥그러 가는 것을 우주연으로 해서 그걸 거기다가 담아 놓는 거. 천지가 둥그러가는 이치 다시 얘기해서 의명오행원리를 거기다가 담아놓았어. 그게 인류 문화의 모태요 어머니 못자 태란테 대자. 그 문화를 바탕으로해서 이 지구상에는 각색 종족들이 말이여 나름대로 문화를 개발을 했어.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그 주역이 시원 모태의 문화고 여기서 비로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어 이제 꽃이 여기서 피었기 때문에 알아듣기 쉬울게 알갱이도 여기서 여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역엔 희어간 중어간이라 간방에서 비롯해가지고서 우리나라가 간방이 거기가 간방에서 매듭을 짓는다 간방에서 꽃이 펴가지고서 간방에서 알킹이를 염문다 가을철에 매듭문화를 짓는 절대자 참하나님이 바로 또 대호복 구 시가 주역을 처음 쓴 것과 같이 여기서 그매은 문화 짓는 그 절대적 참 하나님이 오신다. 상제님이 이 세상에 여기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요. 예수가 얘기한 백보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고 미륵이 이 땅에서 오고 옥캉 상제가 이 땅에서 오고. 그래서 상제님 우주의 주제자가 상계 대권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오셨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 만만은 아니여. 상제님은이 땅에서만 오셨을 뿐이지. 고향을 이 땅에서 했지. 전 인류의 상제님이고 전 인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또한 후천 오만 년전 인류의 하나님이요. 그런 절대자시오 그런데 이 선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할것 같으면 상극이 사배해 가지고서 약자는 살 수가 없이 되어 있던 세상이야요 상극이 사배해서 대어는 중어식하고 중어는 소어식해서 큰 고기는 죽은 고기 잡아먹고 그래서 사람 뚜껑을 쓰군한 사람 저놓고서는 원억을 잊지 않고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신명이 반드시 있는 거 어? 세상에는 무신 론자도 많고, 그렇지만은, 조금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 몸뚱이만 있다고 서 육신만 있다고 서 이게 완성품이 아니야. 육신은 50%밖에 안 돼요. 이 육신이라 하는 것은, 심령에 이건 집 밖에 안되는 거야. 그래서, 문자로 얘기하면은, 심야자는 일신주라,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한 몸뚱이의 주인이다. 이 말이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자 하면 은이 몸뚱이는 끌고 가야 돼요. 어디 가려운 데를 긁자 하면 은 이렇게 긁어야 돼요. 화가 나서 두고 저놈은 새끼 한대 훔쳐갔다 면내다 주먹으로 말이야. 심으름꾼이기도 하대요. 이 육신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집일 뿐이요. 육신이라 하는 것은 생로병사에 의해서 5, 60년, 한 100년 살다 죽어버려. 그렇지만은, 10년이라 하는 것은 절대 육들 아니야. 그러면은, 육신과 심령이라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육신이 있는 것은 사람이고 육신이 있는 사람 사람은 심령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야 육신만 없을 뿐이지 역시 사람이야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그 조상이 와. 어, 육신이 없는 신명과 육신이 있는 몸뚱이가 합해서 전체 사람이 되는 게5 0씩 사람은 영체가 있어서 사람이지 말이야. 영체가 없는 목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사람은.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어, 살다가 육신은 없어져서 다 갔지만은, 신명은 그냥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냥. 그런데 그 신명, 신명들은 역사에 의해서 말이야. 천부가 다그 원신. 하나 예를 들어서. 아니, 생겨나가지고서 말이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결혼도 한번 못해봤는데, 전쟁에서 말이야. 증병으로 다 끌어갔다. 그거 다 죽었단 말이야. 항우하고 한백공이 하고 말이야 장기 어는거 알지? 장기 한나라 한자는 한백공이고 유방이 장기 촌나라라고 쓴건 항우여 촌나라 왕이여 항우는 피가 터지게 싸웠는데 항우. 있던 촌나라는 여기 산동성에 지금 젊은이가 제거 8,000명 남아서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8,000명이요, 병신까지 다앞에서 남은 게 고거 폭글 가다가 말이야, 8,000명. 그러고 싸웠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저 죽도록 나아서 키우기만 하지 말이야. 결론적으로는 지인금님이다 어, 끌어다 죽여버리는 게 군대 나와라 하면 안 가들 면해요 가서 죽을 줄 알아도 가야 돼요. 그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됐어. 그러니 그 전쟁에서 죽은 젊은 군신들 말이야. 그철천히 한일 있을까냐? 아니 항우하고. 유방이 하고 말이야. 저희끼리 싸웠을 뿐이지 말이야. 어? 저희 땅 뺏기 위해서. 그 죽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나? 어? 백성은 누가 정치를 하든지 배불러고 등없고 편안하게 살면 그것으로써 다야. 인류역사는 그렇게 되니로 왔어. <laughs> 그래서. 하늘땅세에는 원신과 역신이 가뜩이 차가지고서 말이야. 그 신명을 해원시키지 않고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 있어.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지나간 세상, 역사적인 신명들을 전부가 다 소집을 해가지고서 신명세계를 조직을 했어. 신명세계. 거기에서 세상 둥그로 갈 것을 틀을 짰어. 그 신명들을 해원을 시킬라니까 살아서 육신 가지고 있을 때 무당한 그그 그 원한을 신명 세계에서 말이야 0배 이상 한껏 그걸 풀어주었다 이 말이야 하나 예를 들면 요닝 금의 아들 단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요닝 금이 하늘 밑에 세상을 지배하던 만성천자였어. 그러면은 그 대권을 그 아들에게 전해주야 될까냐? 허니 손님금이라는 말이야. 그 사우에게 대권을 주고 그 아들에게는 바득판, 바득, 바득 알잖아 바득, 바득판을 만들어서 그걸 줬어 거기서 뭐가 생기나? 천하를 지배하는 거더고 바득판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명들을 그걸 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그 해원을 시켜 줘야 될거아니에그 신명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 신명들을 어떻게 하나? 물이 다 잡아 놓으면 되나, 불이 다 태우는 수가 있나? 영혼은 안 없어져, 영혼은. 무단 말이야 해원을 지켜주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신명 해원 공사를 보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신명 해원 공사를 보는 뒤 매듭을 이어지는 뒤 백년이 걸려 백년. 백년 전에 천지공사 본 것이 지금까지도 끝이 안 났어. 상례님 말씀이 우리 일이 한 나라 일에 그칠 것 같으면 쉬웠고 빠를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워낙 이건 천하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고 어렵다 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오셔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명공사를 보셨어 그렇게. 그 신명공사에서 이 세상 둥그러갈 틀을 짜놓았어. 신명들 해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참 하나님이 신명공사에서 그걸 천지공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제님이 천지공사 그렇게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셨어 그 공사를 보시는 뒤에 9년이라는 시간이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9년 천지공사를 보시고서 이런 정의를 내리셨어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물살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도로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린다. 천지공사에서 신명공사에서 이 세상 둥그러갈 틀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를 짜놓었다 이 말이여 거기에서 시간표 이정표를 짜는 고대로만 이 세상은 둥그러가 고대로. 그렇다면 은이 세상은 상제님이 정해놓은 대로 이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이라 하는 것은 정산상제님 참 하나님이 천지공사에서 그렇게 틀을 짜는 그대로만 둥그러가. 그래서 이 세상 둥그러하는 비결을 알려야 할것 같으면 우리 상제님이 천지공사에서 틀을 짜는 바로 그 천지공사 내용 이념을 알것 같으면은 이 세상 둥으로가는 법칙을 알아. 이 세상 둥그러간 틀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1년에 춘하추동 사시가 둥그러가듯 그것도 더세분해면은동기소한대한입춘우수경집춘문책명고구입하소만망경하지소서대 24절 말이야. 고대로 천년가도 오백년가도 조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틀이중해져 있어. 상제님 진리를 알고서 상제님 천지공사 보신 그 성기를 답사하고 또이 세상 둥그러 그걸 닮면서 맞추면 옳거니 그참 먹자니도 살루가 너무너무 참아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천안아노 호준거 세상은 왜 이렇게 되느냐.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들을 그렇게지 왔더라. 내가 아홉살 먹어서 상념님 질 속에 이런 문구가 있어. 만국 활계남 조선이요. 청풍명을 금산사라 일만 나라에 살게 그루 오직 남쪽 조선이요. 맑은 바람, 밝은 달, 금산사더라. 그 문구가 얼마나 좋은가. 해서 아홉 살 먹어서 내가 모필로, 그때는 입춘을 붙일 때에요, 입춘. 그걸로 입춘서를 써서 상지등라에 붙여봤어. 일만 나라에살 기구는 오직 남쪽 조선이다. 그때 남조선, 북조선이 어디 있나 일본 시대인데. 8.15 후에 남조선, 북조선이 갈렸어. 그걸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일은 남조선 빼지리라. 남조선, 북조선이 지금 갈리지 않았어. 우리 일은 남조선 빼지리라.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이별을 배지려고 전명숙이 도사공이되었느니라 혈식천추의 신명들을 보고서 말이야 어떻게 하면 천추의 혈식을 받을 수가 있냐 하고서 물어보니까 그 신명들이 모두 하나같이 일심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하니 일심을 가지라. 일안 되는 것을 하느지 말고 일신 못 가진 것을 하느라 일신 못 가질 것 같으면 못 되는 일이 없느니라 복록을 내가 맡았으나 일신 가진 사람이 죽어서 태여줄 곳이 지음을 하느다 이 말이여 만일 일신 가진 사람 못 나타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루다 전해준다 하는 상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신앙이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진리대로를 신앙을 해야 돼요. 묶어서 얘기하면 은 지금은 천지에서 사랑개벽을 하는 때요. 상례님을 잘 신앙함으로써 천지에서 개벽을 하는 때요. 천지에서 어떻게 개벽을 하느냐 할것 같으면은 상례님 말씀으로 내가 이야기를 들어봐 천지에서 심리에한 사람 볼듯말듯게다 죽이는 때에도 시종자는 이시야 쓰지 않겠냐 하는 게 상례님 말씀이야. 누가 죽여? 천지에서 죽여? 자연 섭리가 죽인다 이 말이야. 알기 쉽게, 가을철되면은, 봄에 물견 내사 여름철이 길른 진액을 전부 가다 뽑아 모아가지고서, 알킹을 맺어 놓고서, 피장을이천기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 자연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 또다시, 천하창생의 생사가, 다음은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천하창생의 생사. 천하창생이라면은 이 지구상에서 사는 65억 인류를 지칭한 말씀이야 천하창생의 생사가 지구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야 죽고 사는 것은 함은 너희들 손이 여있다 너희들이 자랄 것 같으면 많이도 살릴 수 있고, 잘못하면 다 죽이는 수밖에 더 있냐는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내가 사는 성스러운 일 가지고서 말이야, 남도 살려줘야 될거 아니야. 이번에는 사람이 무슨 가을철을 만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가을이라 하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여, 천지라는 하 것은 춘생 주살, 천지의 대덕으로도 한울 땅에 그런 커다란 덕으로도 춘생 주살 봄에는 물견내고 가을철에는 죽여버리는 이런 은우이, 봄에 물견낼나는 그런 은혜스러움과 가을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그 위험, 음? 그런 춘생 추살. 이번에는 우리는 죽이는 시절을 만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인님도 웃었어. 살리려고 그러면 이 지구상 사람이 어떻게 사냐? 증산도라는 어? 상생의 다리. 이 다리를 타고서 후천 세상을 건너가게 되었어. 엉만 문질 풀어도 내가 만들어서 조작을 해서 점 하나도 만들어서 하는 일이 없어. 나는 다음은 진리의 사도로서 진리를 설파할 뿐이야. 대자연의 섭리 만유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대자연 섭리 속에서 생성을 한다 이말이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한울일체를 순히 존는 자는 잘되고 역천자는 망이라, 한우 일체를 거실리는 자는 망해야 죽는 수밖에 없어. 자연섬유를 거슬리는 것이 뭐냐 하면, 쉬운게한번 시험을 해봐. 코도 막고, 입도 막고, 3분 내지 5분만 있어봐, 이렇게. 해봐. 사람은 대자연 속에서 이 생물이라는 것이 만유생명이 의 어떻게 생겼냐면은 하 자연섬유역에서 산소호흡을 하고 말이야. 그걸 헐라고 어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야. 자연적으로 그저 자면서도 가면서도 앉아서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말이여 호흡을 하게 되어있어 호출은 심옆에요후 하고 말이여 어? 내쉴 숨은 쉬는 것은 심장과 피장이 하는 것고 흡입은 심자가 아니라 뒤실 숨을 후 하고 이렇게 쉬는 것은 말이여 심장과 간장이 한다 오장육부가 미물 곤충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걸 안 하려고 하면은 말이야. 그건 역천 배기 자살한다. 하는 것 뱉기는 안 돼. 지금은 천지 가을철이 와서, 일년으로 말하면은 만지 편야에서 말이야. 풀초목이 말이야 발 하나 들이밀 기가 없이 그냥 다 말이야 그냥 응? 무승해가지고 인종이 그래 저 나가봐 그냥 어깨를 비비고 또출행해지 말이야 응? 지구상이다 그려 어디고 가면 그려 조기가 먼저 군덕한데 집 하나도 없을 거기도 집 있어 거기도 사람 살아 그렇게 퍼졌어 때는 바야흐로 가을철, 인간개벽흐름 때를 맞이했다, 이 말이여. 상인인 공사가 매듭단계에 또와 있어. 가을의 알킹이라는 것은 한번 낳는겨. 천지에서 사람 농사져가지고서 사람 알킹이 시종자, 종자를 풀이는 때여. 또 인류의 문화도 유형과 무형이 하나로 통일되는 이런 총체적인 완성된 완성품, 물건으로 말하면 완성품. 이번에는 그런 그알킹이 문화, 총체적인 통일된 문화, 그 문화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여물면, 다시는 더 여물들 아니야. 가을에 알갱이는한번 여물면은 더 여물들 않는 거야. 이번에 여물은 그알갱이 문화 동일된 문화가 후천 5만 년을 내려가. 그리고 사람도 이번 이복을 넘어가면은 천살 이상을 살아. 천살. 해모님 말씀에도 상수는 1100살을 살고 중수도 900살을 살고 하수도 700살을 산다. 상인님 진리는 대자연의 섭리가 돼서 그건 진리인지라 참진리인지라 음양오행에 원리가 되기 때문에 누가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는 게, 자신이 아는디. 자, 그 이승이까지 가지고서 안다, 이말이야 응. 어떻게 안 하냐? 하나에서 둘 보태면 얼마냐? 시시오 그러거든. 애들 더불어다가 놓고서 말이야 어른애들. 그 수학을 켜주고서 말이야 걔들 속일라고 봐. 아니오, 하지 않으면은. 안 속어. 진리는 속들 안 넘겨 속일 수도 없고 하나에서 둘 못하면 시시지 얼마야 하나씩 10원을 못해놓으면 또얼마가 그것도 시시어 우주원리 진짜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 진리공부 상제님이 진리는 그런 음 의명행원리여 그건 남한테 속임을 당하는 진리도 아니고 속일 수도 없고 자신이 알고서 신앙하는 응. 우주 이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게 바로 대자연 섭리야. 누가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고서 신앙하라 이 말이야. 알고서 알기도 또 쉬워. 지금은 천지이체가 낙후 죽이고 하는 때에 말이야 우리는 각을 인간개벽을 하는 때 바로 그런 시운을 타고났고 그 인간개벽을 담당한 말이요. 그상제님 통치의 문화를 들고 나오는 바로 그 옥황상제 미롱님, 백보좌하라님 우리 상년님 그냥만이 증산도 교조다, 이 말이여. 그렇게 이세상 둥그러갈 틀을 짜놓고 가셨어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신도여. 우리는 이것을 전 인류의 길잡비가 되자 하는겨. 길잡비 우리 자손만 대천해 가면서 이 가을철 결실철 천지에서 사람 죽이는디 말이야. 상년님 성스러운 진리로 살아남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도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을 받아서 말이야. 후천지상 새 세상을 건설해서 폭받고 우리 자손도 잘 살아보자 이 말이. 딴거 아무것도 있어. 그 이상 더도 들도 없어. 이상.